자,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항상 저희 찾아주시는 네. 미국 주식의 미스터 미주미 이항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도 설마 사상 최고가는 아니었겠죠? 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건 예의가 아니죠.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S&P 500이 지금 S&P 4,225포인트잖아요. 4,000포인트 네. 넘는데 0.9% 차까지 갔다가 그걸 못 넘고 내려왔어요. 네, 예의가 네네. 없어. 예의가 없네. 넘어가면 또 뭐라 그러니까. 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오늘 약보합으로 다 끝났잖아요. 3대 지수 네. 약보합 끝났고 아마 잠시 후에 이미 들으셨지만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그냥 지난달에 우리가 충격이었던 물가가 나오죠. 네. 아. 그래서 아마 미리 네. 좀 반영한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에는 저희가 당일날이었는데 이제 미국 날짜대로 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목요일 밤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내일 이제 하시는 방송 나오실 분이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은데 여튼 그러면서 뭔가 시장에서 관망의 분위기가 짙었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면 좀 깔끔할 것 같고요. 유가도 오늘 조금 내리는 모습 70달러 아래 그리고 금가격도 1900달러 아래 정도 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장이 또 좀 떨어졌지만 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 보면 왜냐하면 사상 최고가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3대 지수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0.3% 아래입니다. S&P 500이요. 사상 최고가에서? 네. 아, 이게 5월 7일 날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5월 7일 이후에는 지금 한 달째 지금 뭐 지수가 최고가 간 적은 없어요. 다우지수는 1.7% 아래 있고요. 나스닥은 2.1% 아래 있고요. 나스닥에서도 이제 나스닥에서 1위부터 100위 아마 많은 분들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QQQ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 익숙한 ETF일 텐데. 네. 그 나스닥 100위입니다. 그게 워낙 보면. 그거는 고점 대비 1.7%까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제 11개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요. 헬스케어라든가 부동산, 기술주 요 세 개가 오늘 나름 분전했고요. 나머지는 재미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헬스케어 이제 바로 앞서 그 뉴스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화이자 있지 않습니까? 화이자.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화이자 오늘 한 2% 정도 올랐어요. 네. 2~3% 올라갔고요. 나머지도 올랐지만 화이자 역할이 가장 컸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올랐고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코로나19의 백신을 5개 구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눠준다는 거고 아마 이번에 G7이 곧 열리잖아요. 이런 데서 네. 거기서는 포함해서 10억 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아, 10억 개? 예, 예. 10억 개 있는데 미국이 그중에 반을 쏜다 이런 거겠죠. 아, 미국 한 번은 뭐 영국이니 네. 거기 G7 네. 나라들이 또 뿜빠 네. 해가지고 예, 네. 뭐 이미 계획이 있는데 이번에 더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거가 하나 있고 이제 많은 뉴스 보셨지만 이제 영내에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백신 여권 소위 왜 네. 한쪽에서 이미 중국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너희들끼리 하고 아세안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제 서구 중심으로 해서 하자. 아마 우리나라도 거기 조인하겠죠. 우리나라 그렇죠. 대통령이 오늘 가니까. 가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합의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WHO에서는 건 반대하고 있잖아요. 백신 여권이라는 제도 자체를. 네. 위험하다.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불균등이라는 거죠. 국가별로. 왜냐하면 잘 사는 국가, 어려운 국가니까. 하여튼 백신을 많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도 G7도 아마 그런 거가 아마 발표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화이자의 CEO가 가면 아마 화이자 뿐만 많은 사람 가겠죠. 또 거기요. 그런데 그 화이자한테 그렇게 몰빵을 줘버려요? 모르겠습니다. 뭐 거의 제일 싸게 해준다 그랬나? 뭐 화이자가 예, 있겠죠 뭔가 생산이나 있겠죠. 뭐. 화이자가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어찌 될 거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시장에서 지금 나스닥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아마 나스닥이 별로 빠지 않은 거거든요 지금은. 네. 그 왜 그러냐면 나스닥에서 탑에 올라가고 있는 제일 위에 올라가는 건 애플이나 아마존 네. 이런 건 약간 쉬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들 아시다시피 쉬고 있는데. 지금 순서는 애플이랑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이었거든요. 네. 딱 지난 금요일자로 순위가 바뀐 거 아세요 혹시요? 뭐요? 시가총액 순위가 아마존이 하나 내려오고요. 올라간 네. 게 있습니다. 그거 모르셨어요? 그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뭐 보고 계세요 여기요? 거의 대부분 95%는 유튜브로 보고 있잖아요. 네. 구글이 지금 4일 연속 사상 최고 가면서 지난 금요일자로 다시 유튜브 그러니까 알파벳이 아마존의 시가총을 넘어섰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시가총액뿐만 아니라 지금은 4일 연속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게 네. 바로 지금 나스닥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스닥 네. 오늘이 6일째 떨어졌죠. 5일까지 네. 최근 5일 동안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한복판에는 지금 바로 유튜브가 있다. 그래서 알파벳이 있다. 유튜브. 예,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보면은 광고 시장이잖아요. 결국 유튜브를 한다는 거죠. 네. 광고가 살아난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 1위는 아시다시피
알파벳이고 2위의 광고업자는 페이스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뭐 글로벌 최소 법인세 이런 거 등등 나오자마자 무슨 이미 많이 다루셨고 들으셨겠지만 이미 그런 얘기가 G7에서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유럽에서 합의했다는 얘기 나오자마자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발표했잖아요. 네. 우린 기쁘게 기꺼이 돈을 내겠다. 글쎄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아 이건 뭐 다들 인식하시겠지만 이런 거죠. 그게 만약 아직까지 이게 다 여러 가지 싸게 간다 그러면 소위 아무리 돈을 세금을 많이 내고 싶더라도 어떤 경영학의 관점에서 그러면 거기서 CFO나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덜 내고 싶은 게 자기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쓸데없는 어떤 뭐라 해 스트레스나 그런 고민 없이 그냥 깔끔하게 냈다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국가별 사이 우리나라도 지금 구글이란 거 하고 있고 유럽에서 툭하면 페이스북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확실성 물론 세금은 더 낼 겁니다만 그것도 15%를 일단 했으니 좀 낮아진 거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의도적으로 냈겠죠. 뭐 진짜 마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뭐 수많은 유명한 사람 중에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정도만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 별로 솔직히 그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나가니까 지금 보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우리 어저께 골드만삭스에서는 기존의 예상은 3% 정도 S&P 500이 내년엔 기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그랬는데 어떻게든 네. 수치를 보면 1.7로 낮췄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생각보다 그 세금 많이 내는 건 별로 없을 거다. 그러니까 물론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하튼 지금 페이스북도 사상 최고가 한 이틀째 쉬고 있지만 네.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그게 오히려 글로벌 그 최저한세율 15% 네. 그거에 네. 깔끔하게 그냥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안도감 같은 걸 줬나 보군요. 그런 것도 있고 불확실성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가별로 지금 수많은 수하고 이런 것만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툭하면 구글 코리아가 한국에서 세금 덜 내고 싱가포르에 가서 뭐 이런 얘기 하면 스트레스 서로 받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해소될 수 있겠죠. 이번에 아마 핵심은 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발표한 걸 보면 아주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뭐 실효세율 10%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그 5% 차이를 누가 부과하냐면 미국 있죠. 미국. 네. 미국이 홈 컨트리잖아요. 네. 홈크리가 5%를 추가 부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깔끔해지는 거죠. 지금이. 어디에 가건 간에.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 아픈 건 스트레스 세금 조금 늘어나겠지만 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경영자가 아니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세금 조금 내고 그렇죠. 스트레스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아마존도 한 이틀째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이제 잠시 전에 미국에서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짐 크레이머가요 성장주에서도 이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장주가 올해 가치주가 19% 올랐습니다 오늘까지요. 그리고 그 가치주라는 것들은 S&P 기준으로 보면 한 9% 올라갔거든요. 차이가 이제 벌어졌잖아요. 이제 다이버전스가 있다 보니 성장주도 좀 해야 되는 시기 아니야 그런 시간이 좀 있단 말이죠 지금요. 그런 관점에서 자기가 보기에는 성장주도 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탑픽은 아마존이다.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마존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아마존이 어저께 좀 많이 올라갔고 오늘은 약간 조금 올라갔는데 이러면서 나스닥도 좀 버티고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앞서 충분히 정리가 됐지만 그 물가 지표에 관해서 이제 그 포인트만 몇 가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망치지만 지난달에서 4.2%가 전년 동월 대비 나 전년 동기 대비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평가 전망이 플러스 4.7에서 플러스 4.8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5%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네. 아마 4.7에서 4.8 정도가 월가의 컨센서스고요. 그러니까 약간 두렵긴 해요. 네, 약간 두렵죠. 앞에 4.7이 넘으면 13년 만에 최고치가 되겠고요. 네. 근원 있잖아요. 근원 물가 지수라는 거는 쉽게 해서 휘발유라든가 그냥 먹거리 빼는 겁니다. 그 두 개를 뺀 거가 3.5가 늘어나는데 28년 만에 최고치가 나올 건데. 28년 만에. 네. 근데 너무 큰 걱정은 이제 5% 훅 넘어가면 약간 걱정이 되겠지만 네. 냉정히 보면 이게 다 결국 기저효과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지난 작년 특히 3, 4, 5월에 훅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6월부터는 좀 나아졌거든요. 네. 작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6월에는 수치가 올해부터 분명히 떨어지죠. 요번보다 떨어질 거라는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번이 어찌됐건 좀 클라이맥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그 다음 달은 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다음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결국은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짐 크레머가 얘기했던 거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미국인의 소비 정치인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했잖아요. 그게 보여지는 것이 위에 거는 상품이고요. 일반 상품이 일반 제품이죠. 그것들이 이미 작년 팬덤 이전을 회복했고요. 이제 서비스도 거의 95% 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것까지 준비했는데 제가 오늘 약간 그 자료를 이쪽 작가님한테 드린 게 늦었는데 이게 오늘 업데이트한 거 나와서 이거 지금 업데이트한 거 나왔는데 그 아시잖아요. 미국의 소매협회라고 아시잖아요. 네. 그 NRF라는 곳에서 이제 2월에 한번 하고 이번에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한 자료를 냈는데 그게 지금 나왔거든요. 바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어떤 자료죠? 이게 2021년에 그 미국의 소매 판매 있죠. 소매 네. 시장의 그런 전망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물론 수치를 여러분 잘 모르셔도 되겠지만 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제가 수치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의 전망은 올 한 해 소매 판매가 6.5에서 8% 정도 늘어날 거라고 예측했어요. 불과 3개월 전에 네. 딱 3개월이 됐잖아요. 지금요. 전망이 두 배가 났습니다. 전망.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네. 전망이 10.5에서 13.5가 나왔습니다. 이게 네. 오늘 업데이트 된 거 제가 네. 바로 갖고 온 건데 이것은 뭐냐면 그만큼 미국에서 그 이후에 이제 한번 정부에서 보조금 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 소득보다 처음으로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소득보다 소비를 늘리면서 이제 안심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 보복 소비를 표현하건 뭐가 됐건 간에 소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더 나오면 일부에서 예측했던 다음 달 후에 조금 낮아질 수 있겠지만 네.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또 더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네. 또 한쪽에서 보면 야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이게 오늘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요 기사는 아마 오늘 오전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다룰 겁니다. 이 기사가요. 왜냐하면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매출도 18에서 23%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온라인이나 이런 쪽 약간 증가는 둔화될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많이 팔릴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나름 대여섯 가지 정도의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슈를 몇 가지 대여섯 개 갖고 왔거든요.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즘 월계 특징에서 첫 번째는 리츠 업종의 강세라고 제가 리츠. 네, 리츠. 아. 리츠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잘 활발화되지 않았던 것이 네. 사실인데요. 미국은 이게 1960년대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상당히 네.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6년에 그 금융업종에서 이 독립업종으로 바뀌었어요. 리츠 업종이? 예. 그전에 금융업종의 산업, 서브섹터였는데 나올 정도로 세상에서 큰 산업입니다. 근데 이게 리츠 섹터를 딱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일 오래되면서 제일 큰 ETF가 VNQ라고 있습니다. 벵가드에서 하는 거예요. 네. 모든 리츠를 다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시겠지만 리츠는 수많은 그 안에 산하가 또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이 뉴스를 보고 그 이제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임대 전용 콘도들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콘도는 이제 우리나라의 아파트를 미국에서는 똑같은 형태를 콘도라고 콘도미니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사람 그 소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떤 단지감이건 100% 아니면 회사들이 소유하고서 임대만 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는 주택을 완전히 임대로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밍이고 이게 일부 지역에서 했는데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 기사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네. 이것이 이제 밀레니얼들이 어떤 좀 몸을 좀 가볍게 하려는 거 그리고 예전에 대단위 가족이 아니잖아요. 예전같이. 그러니까 소유보다는 이렇게 임대 이런 쪽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고급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리츠로 가는 거 리츠 사업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판이 좋아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리츠란 걸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뭐 지식 검색 이런 거 하면 금방 나올 테니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리츠는 그 다음 거 보시면 분류가 한 10대 개 또 분류가 또 있습니다. 리츠 안에 보면 산업용, 그리고 사무실용, 주거용, 그리고 헬스케어, 병원, 이게 수많은 거 많은데 이거는 부동산을 정확히 아시는 분은 부동산 투자할 때 보면 물건 분석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리츠 같은 경우는 물건 분석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에 각각 특화된 ETF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화된 리츠 많은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여러분들 거래하시는 증권사 PB 분들이랑 정확히 좀 상담하시면서
그런 관심 있으시면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나 이런 게 좀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전체를 총괄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PB 거래하는 분들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 네. 알려줘야지. 네. 아 이거는 어렵습니다. 리츠는 진짜 이거는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은 뭐 정확히 제가 저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진짜 좀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할게요. 저희가 네 이런 거 한번 저희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의 강세입니다. 지금요. 오늘 70달러 아래에 왔지만 네. 텍사스 유 기준을 보면 2018년 10월 이후에 처음으로 70달러대를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의 강세를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 섹터 이런 것들도 지금 신고가 행진을 계속 그런 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도 보면 그 우리나라를 보면 뭐 GS나 이런 것들 SK 같은 메이저들 좀 있고 나머지 좀 있지만 미국은 이게 워낙 많이 있습니다. 오일 메이저들도 있지만 그 안에 조금만 어떤 드릴러라 해서 개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여러분 좀 찾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가 더 갈 가능성은 그게 저는 유가 예측은 아, 더 진짜 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네. 더 갈 수도 있다고. 시장에서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아, 그래요? 그렇지만 이거를 함부로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네네네. 저는 이제 요번 주나 다음 주에 뉴스플로우에 이게 나올 겁니다. 뉴스3에서는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셰일가스 다시 파기 시작한다. 뚜껑 연다. 네. 네. 이런 뉴스. 왜냐하면 네, 70달러면 이제 슬슬 이제 돈 벌기 시작하거든. 수익 넘어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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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여기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유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고 유가가 올라가고요. 금값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럼버 가격이 조금 좀 출렁거리죠. 럼버 가격이 목재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 세 개 때문에 지금 갑자기 미국 달러 대비 아주 강해진 나라가 캐나다 달러예요, 지금요. 캐나다는 지금 1달러랑 1.2달러 정도로 지금 캐나다 달러가 강해져요. US 달러 1달러에 캐나다 1.2가 가거든요. 보통 1.35까지 갔는데 그래서 지금 캐나다 언론에 보면 패러티를 갈 수 있냐 다시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패러티 하면 1대1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한 8-9년 전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지금 갔는데 이거 3개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말씀하신 대로 쉘가스 얘기가 나올 수 있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이건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계속 이런 거 뭐 그 트래블 버블인가요?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갈 때 그 코런틴 없이 갔다 얘기하는데 여행수의 급증인데요. 전 진짜 미국에 이런 일을 계속했지만 미국의 통계는 진짜 별의별 통계 많다는 거 이 그림을 또 한번 제가 확인했는데요. 네. 이거는 제가 작아서 제가 다 일일이 못 갖고 왔는데 이 그림 뭐냐면 제일 위에 거는요. 미국의 카 렌탈 숫자입니다. 카 렌탈이요. 그 자동차 렌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숙박이에요. 숙박. 그게 이미 100% 넘어졌거나 100%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항공수요인데요. 그 아래는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의 각각의 기준 저 밑에 있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위에가 있죠. 그래서 미국이 앞서간다는 겁니다. 지금. 네네네. 여행 수요가. 이런, 걸, 네. 이런 거는 역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 이런 거를 만약 인정하시고 그럴 것 같다 그러면 뭐 항공기 수요, 그러니까 항공업종 있잖아요. 항공업종인데 다만 개별 업종은 사기가 쉽지 않으면 그러니까 Z라고 JETS는 ETF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고요. 이걸 포함해서 야놀자 해갖고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거가 레전 엔터테인먼트 ETF가 있어요. 그래서 뭐 놀러 가고 뭐 구경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다 이런 것들이요. 레스토랑도 그게 PEJ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쉬더니 다시금 바로 사상최고가 바로 갖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놀러 다니고 그리고 소비를 확산하고 이런 그림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새로 넘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비 정신의 회복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소비 정신을 회복하면 이제 작년에는 이제 집중적으로 온라인 업체만 가능했다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는 리테일 기존의 소위 기존의 오프라인 상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정도가 더 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나가니까 상점 안 가는 사람도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잖아요. 화장품도 사러 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유통업체 ETF 그 XRT라는 게 있는데요. 그 좀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있죠. 네. 여주에 있는 그 아울렛몰. 여주 파주. 그러니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고급 아울렛이라는 네. 거. 프리미엄 아울렛. 네, 프리미엄. 그 지금 사상 최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리츠거든요. 네네. 리츠인데 말씀드렸던 상가 리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아울렛이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특화된 리츠들이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SPG 같은 거. 네네네. 그런 것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사상 최고가 갈 것 좀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상 최고가 갈 거는 사상 최고까지 가고 있는 걸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S&P 500 있죠. 네. S&P 500을 사셔야 돼요. 그게 사상 최고를 계속 갈 겁니다. 그 조금 더 고 얘기 잠깐 더 해드려요. 지수 ETF요? 네, 그게 가장 편한 거죠. 사상 최고가 갈 거? 저는 지금 웬만한 S&P 500 사면 다 제 거가 갈 거라 같아요. 웬만한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렇게도 불구하고 제가 이 수치는 진짜 깜짝 놀라는 수치인데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과열해야 되는 게 우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열이라는 그런 이제 미국 주식 하셨던 분들은 이 수치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CNN에서 하는 건데 그 탐욕과 공포의 지수가 있어요. 이게 Fear and Greed Index가 있거든요. 그냥 항상 이럴 때 보면 과열로 가 있어야 맞는데 지금 딱 중립에 가 있습니다. 중립. 그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과열이래 별로 느끼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사상 최고가 많은데. 근데 왜 이 사상 최고가 이 공포지수는 뭐 옵션도 따지고 정크본도 수익률도 따지고 주가 수익률도 따지고 여러 가지로 따지는 건데 네. 지금 중간에 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만큼 시장이 안정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 여섯 번째는 앞서 보여드렸던 기술주와 성장주의 반등 시도.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게 넘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인프라 얘기가 네.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딱 보면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하면서 불러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한국말 하면 밀당하는 겁니다. 밀당. 그 캐터필라 이런 거 좀 약한가 봐요. 최근에. 지금 약간 쉬고 있죠. 네? 쉬고 있죠. 지금. 근데 그것도 이제 저 인프라도 인프라죠. 철강 가격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맞습니다. 예, 그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백악관이랑 민주당 공화당이 완전히 서로 다 밀당하고 네. 있는데 네? 일단 목표는 여름 휴가 전 이런 막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좀 지연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거랑 인프라랑 같이 나오는 것이 결국 법인세 문제거든요. 법인세 28% 제한했는데 지금 28%는 아니고 25% 얘기하다가 지금 미국 안에서도 최소 법인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15%로 해라 뭐 이런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25% 언저리 그리고 일단은 상당 부분의 인프라 투자에서 합의하실까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모르죠. 어떻게 될 건가.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종목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은 페이브라고 길을 닦는다는 페이브라는 ETF가 있거든요. 이게 글로벌 X에서 하는 페이브. 건데 페이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딱 섹터로 보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산업체랑 소재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캐터필라가 들어가면 예를 들어 철강회사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만드는 ETF인데 이런 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큰 틀에서 보면 월가의 시각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네. 지금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도 우려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이 많이 있고 사상 최고가 난무하다 보니 급락에 대한 목소리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도 많이 찾아보시면 뭐 20% 떨어진다, 올 뭐 30% 떨어진다 많은데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이 그림을 항상 여러분 저는 자주 보거든요. 차트 오브 쉐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쉐임? 쉐임이요. 창피한 차트란 얘기죠. 아, 창피한. 이건 물론 2010년 이후의 그림인데. 아, 저거. 이 그림입니다. 이거 여러분 금방 구글에서 치면 됩니다. 차트 오브 쉐임이 하면 딱 나오는 건데요. 네. 이게 정말 유명한 사람이 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떠들었던 경고의 말들만 적어놓은 겁니다. 아, shame on you. 예, 네, 그거예요. 아씨. 제가 뭐, 전 주가로 올라갈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어렵게 얘기하고, 인프라가 진짜 큰일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는 게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는 줄을 서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책도 팔리고 강의도 되는 겁니다. 사람 인기 있고 똑똑해 보이고 그리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야, 저 친구는 맨날 좋게 얘기한다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도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네. 그런 사람들이 돈 벌지.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팔리죠.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돈 버는 거요.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돈을 벌죠.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맞아요. 네? 네, 네. 그죠? 좋은데 불려다니죠. 네. 사채님처럼 이렇게 긍정론자들은 네. 네? 네. 돈을 벌죠. 기자가... 아,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피곤하게 살지는 않죠. 저는. 네,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그래서 물론 나쁜 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지만 약간 조금 더 좋게 얘기하는 사람 두 명만 말씀드리고 오늘 네. 들어가겠는데요. 반인 반신여. 이분은 제 말이 아니라 항상 이분의 따라다니는 말입니다. JP1의 수석 투자 전략가로 2년 연속 베스트 수석 투자 전략가로 뽑힌 사람이에요. 마르코 콜라노비기인데요. 지금은 시장이 강한 시장에서는 반등할 때는 한참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소위 가격 기간 조정이 다시 올라가는데 지금은 딱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오른 다음에 약간 쉬는 시기인데
조만간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분이 여전히 주식 여러 가지 재테크 자산 중에서 주식 자산에 대해서 최선 의견을 여전히 얘기하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2분기는 물론이고 하반기에도 경제 성장이 상당히 지금 좋을 것이다 얘기하는 것을 근거로 대고 있는 게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빅이 되겠고요. 펀드 스트레스의 탑리도 뭐 비슷한 탑리, 분이지만 네. 한국계입니다. 네, 펀드 스트레스 탑리는 제가 오늘 이 지금 빠르니까 이 제가 이 영상을 캡처 뜨시고 이 오른쪽에 나오는 기사를 그냥 여러분 다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분은 좀 이번에 단기적인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이분 얘기를 보면 6월까지 4,400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4,400. 네, 그럼 지금도 한 5% 더 올라가는데 그럼 찬스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흥미롭게 인구 통계학적으로 주시장을 전망해놨어요. 분석했는데 이게 그래서 과거에 소위 베이비 부머 시대 때에 어떤 그런 사람들 주체 소비 주체가 확산됐을 때의 흐름과 지금의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주축이 완전히 강한데 그거 최대로 소비가 크게 늘어난 거가 2028년까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피크는 이제 2030몇 년인데 중요한 것이 앞으로 7년간이 연평균 20%가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럭키 세븐이 이어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네. 금리가 저 인플레이션 공포가 와서 쓰나미처럼 와가지고 네. 금리가 폭등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뭐 폭락을 하고 연준이 막 그 테이퍼링이 아니라 막 더 쪼이고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어제 제가 그랬죠. 그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네.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 어디냐면 채권 시장 아닙니까? 네 네. 미국 국채 10년물짜리는 1.48이에요. 오히려 빠져버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야 이제 헤드라인에 아니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네네. 그것 때문에 주가 빠질 수 있는데 헤드라인에 나오는 건 뭐 아예 공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봐야 되지만 그거를 전문가들이 반영하고 있는 시장을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게 어디냐? 미국 채권 시장이잖아요. 그 전문 시장은 채권이요. 아니 뭐 저는 완전 피레미지. 근데 네. 그걸 거래하는 엄청나게 똑똑한 그 채권 전문가들은 오히려 지금 채권을 사고 있잖아요. 이게. 네네. 그런 참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얘기를 제가 조금 기사를 원문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 알아보실 텐데 그 얘기에 약간 빗대서 말씀드리면 왜 7년이 좋으냐를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해드리면 네. 과거에 드렸고 이번에 지금 소위 지금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왜 지금 2020년부터 2028년이냐면 그때가 나이대로 보면 나이대 그들의 나이대를 보면 30한 3, 4세부터 48세 이때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경제활동을 왕성히 할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죠. 2018년 그 정도부터 지금 2028년이에요. 그 7년. 그런데 지금 남기 7년이라는 얘기인데 그때 뭘 하냐면 그때 돈이 생기고 결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을 산다는 겁니다. 집. 집을 사고 그다음에 왕성히 경제활동하니까 처음에 샐러리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 왕성히 경제활동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동차도 사고 좋은 거 사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네. 그 시기가 피크를 치는 거가 2028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아, 이분의 생각이니까 틀린다고 욕하실 것도 없어요. 기분 나쁜 이 사람들한테 이메일 쓰시면 되는 건데 딱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투자가 늘어나고 당연히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말씀하셨는데 인플레가 따라가는 겁니다. 네. 물가 올라가겠죠. 네. 그렇지만 그 시기가 투자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왕성한 그 시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이분의 레포트 보면 그 모든 세대 있죠. 경제 예전에 베이비부머 세대, 그 전에 소위 대공황 세대 다 얘기 나와서 앞으로까지 그림 다 그려놔. 재밌어요. 네, 이거 한번 네, 네.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진짜 이거.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쉐임 차트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또 차트 오브 쉐임이야? 네. 말이 좀 보여야 재밌을 텐데 뭐 그 시간 보이니까. 그 저게 이제 네. 뭐냐면은 이제 저기 부끄러운 수치의 차트라는 거잖아요. 저게. 네네네. 근데 저게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래서 자기 이제 개폭락합니다. 네네.라고 했던 분이 다 집에 갔잖아. 그렇죠. 그게 쉐임이라는 거지. 쉐임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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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그게 왜 맞는데 이게 글씨가 안 보이는데 저거는 제가 원문을 그냥 여러분들이 구글에 치면 바로 나오는 원문들이 있거든요. 네. 확대해서 보시면 되는데 이게 확대 볼 의미가 별로 없어요. 네, 수많은 사람 다 얘기 다 나온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다. 저거 있잖아요. 저거 거꾸로 해놓은 게 뭔지 아세요? 채권 금리 차트야. 맞아요. 네. 저 진짜 쉐임이야. 맞아요. 왜냐면 세계 최고의 뭐 네. 채권 왕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속 뭐라 그러냐면 야 이제 바닥이다. 네. 이제부터 진짜 금리 이제 봐라. 네. 그리고 다 집에 갔어. 맞습니다. 아 집이 좋은가 보죠. 맞습니다. 네? 집에 뭐 좋은 거 있나 보지. 아, 집에 이제 뭐 저
가고 싶을 퇴근하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간단 말이야. 나오지 마세요 이제부터. 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쉐임 차트. 네. 자, 그럼 우리 미주미 이양영 교수님과는 요 정도로 네.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송재경 센터장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